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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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 되게 이쁘다. 직접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이름이 뭐야? 세나요. 세나. 안녕. 안녕하세요. Hola. It's the first day, so I'm nervous. 可是我会尽力的. Vamos. 누나 이거 뭐? 어? 이게 뭐 떨어졌는데? 이거 됐다. 와. 아 맛을 준비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되게 귀엽다. 뿌잉뿌잉. 안녕. 나 처음 MC 하는 거야. 좀 긴장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프로그램 이름 한번 하고 가자. 오마이미래 2035! 출발!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씨가 오늘 구청에 반려로봇 이브와 부부가 되겠다며 혼인신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브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사람과 똑같이 대화도 나누고 감정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로봇인지 사람인지 헷갈릴만 하죠. 오마이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와, 로봇이 진짜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저기 2035년쯤 되면 아마 가구당 하나씩 로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일이 꼭 진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있을 수 있죠. 그럼 컴퓨터나 휴대폰 뭐 이런 것처럼 한 대씩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야 2035년 되고 하면 너희도 돈 벌지 않겠어? 너무 많이 벌어서 문제 있어. 어쨌든 막 너희가 이제 돈 버는 사람이 됐는데 로봇인데 되게 막 이쁘고 귀엽고 막 집안일도 대신해주고 숙제도 대신해주고 그런 거 있으면 너희 안 살 거야? 살죠. 살 거지. 안 사는 네.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아마 다 살 거야. 그럼 너희는 그때쯤 되면 어떤 로봇이 가장 사고 싶어? 저는 우선 수리 로봇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디 구조물이 막 파괴가 되었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작업이 인간한테는 참 힘든데 로봇이 대신하면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나 맞아. 이럴 때 덜 위험한 가장 수리하고 싶은 게 뭐야? 저희 화장실이 좀 누수가 되게 있어가지고 은미는? 저는 도라에몽 로봇이요. 아, 도라에몽 좋은데.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나오는 어디로든 문 같은 게 있으면 비행기를 안 타도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같이 가면 되겠다. 어? 어? 내가 소개 멘트에 중고를 왜 했는지. 저 경호원 로봇이요. 경호원 로봇. 경호원 로봇. 왜냐면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몇 시간 서 있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다리 저리고. 그걸 로봇이 하면 로봇은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럼 편리할 것 같아요. 실수 같은 것도 안 하고 안 졸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로봇들이 과연 만들어질까요? 2035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안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오늘 right now. 현재 로봇 수준이 어떤데? 안면 착지. 아, 그 영상 나 있는데. 아, 진짜요? 진짜요? 보여줄까? 우와, 로봇. 어떡해. 이거는 계단 세 개를 올라가는 과제를 하는 건데. 나 너무 불쌍하다. 아, 이거는 문을 여는 과제를 하는 거야.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구해요? 이건 자동차에서 내리는. 내린다! 아이고. 너무 격하게 내렸네. 어떡해.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본 거는 되게 좀 실수하는 이런 영상들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대단한 기술들이야, 저게. 어디가 대단한데요? 계속 넘어지고 떨고 넘어지고. 자꾸 비틀대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인간을 생각하면 너가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척추,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맞아. 순서대로 정확하게 딱딱 움직여야 겨우 한 발짝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로봇도 하나하나 다 조종하려다 보면 좀 어렵겠지? 맞아. 사람한테는 뭐 하는 거야? 뭐하니? 뭐하니? 로봇은 진짜 팔부터 발가락, 발꿈치, 발뒤꿈치까지 다 움직이는데? 아이고. 아 진짜 따라해보셨어요? 실험해보셨어요? 근데 아까 사람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인간의 감정을 읽거나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2035년까지 못 만들지. 왜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못 만들 것 같은데요? 못 만들 것 같아. 근데 감정은 좀 모르겠지. 이미 그런 로봇을 만들 뿐만 아니라 판매하기도 했어. 판매를 했다고? 언제요? 지난 6월에 일본에서 판매했었어, 실제로. 그때 판매했던 게 1,000대, 총 1,000대를 판매했거든? 와, 많이 많이 팔았네. 그게 얼마만에 팔렸는지 알아? 하루? 10시간? 5시간 정도? 아직 안 팔렸죠. 아직 안 팔렸을 것 같아? 그게 실제로 1분 만에 다 팔렸어, 1,000대가. 1분이요? 1분이요? 그럼 1분? 100개씩 하면 어떻게 팔... 그 로봇 이름이 페퍼거든? 페퍼 영상 한번 봐볼까? 아, 귀여워! 오, 춤춘다. 오, 오, 잘 움직이는데? 행복하신가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그런 말 했어요. 알아들었어? 네. 오, 장난 아닌데요? 나 진짜 깜짝 놀래.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아, 그건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인공지능이 뭔데요? 인공지능을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의 뇌 같은 거지. 원래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망이 있어. 저렇게 보면 뉴런이라는 신경망이 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걸 응용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그 신경망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꼬르륵 냈어, 페퍼 앞에서. 그럼 페퍼는 이걸 듣고 꼬르륵이라는 소리를 인식 센서로 인식하고 꼬르륵꼬르륵이라고 치면 아 배고픈 겁니다 하고 딱 뜨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페퍼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아 배가 고프시군요.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 중년이신 거예요? 이런 기술을 신경망 기술이라고 하거든? 지금 굉장히 몇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왔어. 이 속도로 계속 발전을 지속한다면 2035년쯤에는 아까 너희가 말했던 무슨 간호사 로봇, 가사도우미 로봇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그때쯤엔 나올 수 있는 거지. 아이언맨도 나올 진짜 좋겠지. 아이언맨도? 로봇들이 세상을 모두 다 평정하듯이 하면 인간은 직업을 잃을 텐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다 실업자 되는 거야? 어떻게 해? 아니야, 직업이 없어지는 만큼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이 있겠어? 아, 로봇 디자이너. 아, 디자인하는 삶이 필요하니까. 로봇 수리공이라는 직업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도 직업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 실업자 될 뻔했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꼭 로봇 때문만은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그냥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이런 직업도 생기고 이런 직업도 없어지고 그런 거지. 근데 이렇게 생길 직업이 뭔지 그리고 또 없어질 직업이 뭔지 미리 알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오빤 알아요? 아마 그런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하다 보면 아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좀 생각이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날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좀 멋있었어요. 좀 멋지죠? 오늘 좀 멋진데요? 나는 이렇게 좀 멋지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난 엄청 멋진데 이렇게 좀 멋지다는 말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아 마지막 그 말만 아니었어도 훨씬 더 멋졌을 텐데, 그치? 그러게, 내 말이. 미안해, 너희가 더 멋있어. 아 그래, 우리 다 멋있어. 박수. 네. 마음에 들었어. 아 좋아 좋아.